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코스맥스, 파이오링크, PNT, BOR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코스맥스인데요. 최근에 화제 인디 브랜드 중에서도 조선민영화 마녀 공장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조선민영화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에 2천억을 예상할 정도로 뭐 메가히트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조선민영화 마녀 공장의 제품 중에서 일부를 코스맥스가 생산 중입니다. 최근 경쟁력 있는 인디 브랜드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 화장품 제조사의 짧은 생산 리드 타임 그리고 퀄리티 있는 제품 생산 능력 때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은 작은 소매 시장 대비해서 화장품 제조자 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업체 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중에서 1위 업체인 코스맥스는 K-뷰티를 이끄는 숨은 히어로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국가의 더딘 경기 회복이 가성비가 높은 한국 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주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가 높은 한국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탄생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K-뷰티 같은 경우는 당분간이 아닌 오랜 기간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자 아이돌들의 월드투어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에 대한 자연스러운 마케팅 효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인디 브랜드가 이끄는 뷰티 트렌드는 이제 막 시작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전체 고객사 중에서 70%가 중소 브랜드사이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의 지금 어떤 증가는 코스맥스의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미국과 함께 한국 인디 브랜드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곳이 동남아시아인데요. 최근에 명동을 가보시면 올리브영을 꽉 채우는 관광객들이 동남아 관광객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법인 그리고 현지의 생산 공장을 이미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PBR 3배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측정됐던 기업입니다. 단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 실적 정상화라든지 현재 인디 브랜드의 어떤 강한 모멘텀을 감안시에는 업사이드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내년 기준 영업이익이 1,400억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컨센을 반영한다면 현재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파이오 링크인데요. 최근에 뭐 AI 이야기들이 많죠. 아무래도 AI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인프라단에선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데이터 센터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히든 수혜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네트워크 장비나 보안 서비스 전문 기업인데요. 주로 네트워크 장비로 ADC, 보안 스위치, 웹 방화벽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ADC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 앞단에서 각 서버의 트래픽을 분산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데이터 트래픽 폭증과 보안 이슈에 대응이 가능한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버 장애의 그 대부분이 사실은 이 ADC와 관련되어서 오류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깝게는 이제 작년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와 각종 서비스의 잦은 오류로 이 데이터 분산 관리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정부가 작년에 이제 12월 카카오 먹통 방지법 통과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이제 아마 세워지고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일단 데이터 센터 이중화, 이원화로 명확해졌고요. 앞으로는 아마 2중화를 넘어서 3중화, 4중화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어떤 규제가 강화될수록 데이터센터 2중화, 3중화는 데이터센터 증설로 이어지게 될 거고요. 이 동사의 서버 앞에 위치해서 트래픽을 관리하는 ADC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2019년에 금융사 코어망 ADC 수주를 기점으로 해서 민간형 수주가 확대 중이고요. 민간 비중이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10%에서
2021년도 40%까지 지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ADC 교체가 관리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고 오류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서버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금액과 직결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데 이러한 이제 민간 수주가 확대되는 부분은 어쨌든 이런 지금 ADC 시장에서 동사가 이 기술적 해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진입 장벽을 일단은 넘어섰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023년 매출액이 730억 원, YOY로 15%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164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올해도 지금 164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지표는 YOY로 30%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지금 순현금 보유액이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동사의 시총이 1,100억이니까요. 순현금하고 영업이익만 따지더라도 그냥 좀 러프하게 보더라도 한 2,000억 정도는 저는 무난하게 사실 시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총 1,000억 원대는 너무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총이 1,100억대이기 때문에 이 공모자금 펀드에서는 사실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공모 펀드 같은 경우는 1,500억 이상이 돼야지 접근이 좀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건 뭐 상호펀드 정도이고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해서 시총이 1,500억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공모 펀드 쪽도 수급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마도 이제 좀 2,000억까지 점프업은 좀 지금보다는 쉬울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오히려 지금 이제 기관이 손을 타지 않은 상황에서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순현금 500억과 영업이익 올해 164억 그리고 내년에도 또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뭐 하반기로 갈수록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되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모멘텀은 이제 7월 말쯤에 아까 정부의 가이드라인 아마 발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발표 모멘텀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